이고요. 제가 시작하면 큐입니다. 들어오고 국회 됐고 국회 백이성 백이성. 오늘은 의원님 먼저 인사하시고, 그다음 제가 소개할게요, 소개. 또 소개 그냥 의원님이 인사하시는데 내가 소개를 왜 받을 거야? 자, 일단 백이성 강사님 시작. 오늘 의원님 먼저 시작. 서울의 서울이 시작. 장난하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인사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셨던 설마 이 사람들이 김태희 백이성 맞아? 했던 백이성 김태희 팀이 다시 오늘 출동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역사 강사 백이성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저는 서울의 소리 사회자. 누구야?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예. 예, 저는 서울의 소리 보도국장 서정우입니다. 저 조명을 켜야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 백이성, 예. 배우 김태희가 아닌 역사 강사 백이성, 예. 그다음에 서울시 전 시의원 김태희 의원님 모시고 방송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목이 여러분 보셨죠? 추미애와 차이잉원. 차이잉원은 누구냐? 그거는 우리 백이성 선생님께서 아니면 김태희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시면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추미애와 대만 총통 후보자 차이잉원 이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도 해보고 또 여성 정치력의 파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추시켰던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로 이 시간을 갖게 됐고요. 또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백이성 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시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과 각 장관 임명, 총리 임명,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내 이슈에 지금 몰입돼 있지만 사실은 이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콩의 그 민주화 시위를 비롯해서 또 중요한 대만 총통을 선거에서 뽑는 대만 선거가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사실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세계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또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이나 시민으로서의 판단을 못 내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이 한국 문제만 몰입해 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좀 넓혀서 우리 주변 국가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이슈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백이성 강사님이 적극 추천해서 이 주제를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올렸는데 댓글에 이 닉네임이 특이하시네. 닉네임이 한나라예요. 약간 좀 이상한데. 한나라라는 분이 어떻게 쓰셨냐면 추미애 장관과 차이잉원을 비교하는 건 추미애 장관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렇게 올리셨네요. 모독할 의도는 없고요. 다만 그냥 한번 뭐랄까 약간 제목에 낚시질을 했다고 좀 보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백이성 강사님의 그 유튜브 채널 브랜드 텔러 4.0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브랜드 텔러 포 백이성 강사. 예, 목소리 좀 크게, 지금 목소리 작으신데 또 방송 시작하면 또 목소리 엄청 커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륨 조절하기가 참 힘든 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두 분이 이어폰을 나란히 이렇게 끼우고 계세요. 네, 옛날 연애하면 저렇게 하죠. 두 분이 무슨 관계냐, 뭐 연애하는 관계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장비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오늘 좀 불편하지만 저렇게 진행하는 걸좀 이해해 주세요. 나름 재미있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각한 얘기를 연인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만 총통, 일단 대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만은 어떤 나라인가? 대만의 역사. 참, 이게 뭐야? 이 커서가 좀 움직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아이디 한나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우선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백이성 역사 강사가 왜이 주제를 선정했는가, 새해 첫 방송에 선정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생법안 오늘 통과됐습니까? 민생법안이. 민생법안 그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선정 뭐 신청해 가지고 결국 하려다가 못하고 13일로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또 넘어갔을걸요. 네. 예, 그렇게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총선을 앞두고 소위 보수 세력들의 저항이 거의 총궐기 수준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보수 세력과의 전쟁을 먼저 1년 넘도록 진행을 해서 이제 이틀 뒤 1월 11일 날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민주진보당, 이른바 민진당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녹색당이라고 녹색당이죠. 합니다. 이걸. 예. 그러하고 아마 그 한거위 후보, 한거위 후보가 국민당. 예, 아마 빨간당이지 싶은데. 아, 파란당인가? 예, 그래가지고 둘이서 붙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을 이번에는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국민당이 보수 세력들의 엄청난 궐기가 지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잉원 총통이 뭐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잘 돌파를 한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 사실상의 여론조사에서 51대 중국 양안관계위원회인가 하는 곳에서 한 걸 보면 51대 한 23인가 30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국민당인 만주시보인가 뭐 대만시보인가 거기에서 그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 48대 2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더블 스코어가 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플로팅 보터스. 그러니까 부동층. 부동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뜰부자, 뜰부자. 그래서 떠서 이렇게 둥둥 떠댕긴다고. 부동층. 네, 그렇죠. 부동층. 네. 그래서 플로팅 보터스라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동층이 한 27% 정도 된다 그러고 혹자 따라서는 19%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당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마 샤이 국민당일 것이다. 요즘 세상에.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 홍콩 문제가 부각되기 전에는 이 저 차용 그 후보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당선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아유, 뭐 완전히 지는 네, 분위기였어요. 네. 2018년 그 11월에 했던 그 대만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대만은요 위쪽이 타이베이 이른바 대북시고요 아래쪽이 어디냐하면은 가오슝입니다. 고웅시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곳이 타이베이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항상 국민당이 이겨왔던. 그래서 타이베이 시장하면은 그 다음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총통에 나가는 게. 근데 가오슝은 언제나 민진당이에요. 그 대만 민진당인 거죠. 저는 소위 여러분 대만 민진당 하면 우리에게 딱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첸수이벤. 예. 첸수이벤이 그때 이긴 게 민진당을 거의 뭐 50년 만인가 한번 꺾은 사건이었거든. 이 첸수이벤의 후계자입니다. 차이잉원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사실 차이잉원 총통 하면은 한국에서 이분을 안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 안 좋아하게? 제가 이거 저 한번 말해볼까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동포들이 많아요. 중국 본토에서. 네. 그럼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본토의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차이잉원 총통에 대해서 좋게 써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중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대만의 분화 아니면 대만의 권리를 더 신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안정론 차원에서 그쪽으로 여론이 많이 기울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나 그 총통 선거 때는 이분이 압승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그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는 게 4년마다 벌어지는 그 2년 사이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이나 그런 성질이 예, 있죠. 좀 선거 좀, 텀이. 예, 그러니까 중간평가죠, 예. 이게. 그래 사실은 총통 선거하고 총선하고 같이 치러지고 그게 4년 연임제예요. 4년 연임제. 한번 총통 된 사람이 다시 나와서 될 수 있단 말이죠. 4년 중임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미국하고 연임, 똑같은 거죠. 연임제인데 그러니까 중간 평가의 중간 선거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는. 네네. 예, 사실
뭐 개헌을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대만 선거에 상당히 많이 저기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집중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도 저런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같이 가져가자 이런 예, 거죠. 그런 거죠. 예, 총선 대선을 뭐 같이 그러니까 차이잉원 총통이 이번 거기에서 과연 이기느냐, 이겨도 얼마나 이기느냐, 또 지면 얼마나 지느냐 네. 이것이 2020년 1월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정세를 판가름 짓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선거입니다. 지금 이 선거가. 아, 전 세계가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지금 세계 정세의 알파자 오메가입니다.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저기 보좌관을 오랫동안 하셨고. 아니, 뭐 잠깐 했습니다. 예. 누구 의원 밑에서 보좌관 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아니, 뭐 민주당 쪽이라는 것까지만 네, 말씀드리고 네. 거기서 보좌관 하셨고 그 네. 보좌관의 입장에서 요번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네. 대해서 일단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아니 인사권은 장관한테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백희성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인사권이 누구 했는지는 너무나 다 아는 아,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세력이 있어서 제가 직권남용이요? 예, 뭔 네. 소린가 싶어가지고 네, 장관의 직위의 권한을 남용했다. 아니, 함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 고발이 들어온 게 이제 백희성 강사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지만. 장관이 인사를 결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렸고 대통령의 최종 인가로 사실은 인사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이 수정을 해서 그렇죠. 다시 인사 발령을 내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안을 이제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대통령의 인사 권한인데요. 네. 이 인사 권한이 그 행사함에 있어서 뭐를 월권을 했다는 거죠? 아니 월권을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렀잖아요. 그럼 6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다며. 그럼 우리가 뭐 6시간 동안 답변이 없어서 오늘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럼 왜 그래 하고 또 뭐 어떤 데는 그러니까, 불편 뭐 또 어떤 데는 그렇죠. 경로 뭐 맞는 검찰이 전체적인 국민의 법질서를 집행하는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다만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로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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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뭐 인사위원회 시작하기 30분 전에 나한테 이런 거 보내서 이런 연락해서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말해줄 줄 알아? 하면서 그랬어요? 인사권자한테 도발한 거랑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검찰 법무부 장관이 만나자고 했더니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를 제시합니다. 예. 거기서 만나자고. 아. 나는 이걸 뭐 딱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민간 기업하고 적용하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예. 인사권자 사장이 총무부장 보고 오라 그랬더니 부장님이 딴 데서 만나시죠? 그리고 인사 발령 내기 위해서 인사회의 하기 전에 30분 전에 저한테 통보하면 제가 회장님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 조직도를 보시면요. 전부 다 무슨 저기 대통령 중심제니까 여기 쫙 이렇게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관 밑에 국가기관장들이 있어요. 다 차관급인데요. 유일하게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검찰총장만 장관입니다. 급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장관들끼리 모여서 농담을 하면 이게 가능해요. 뭐 우리 쪽에 누가 실세야 뭐 아니 그거 아니야 나는 밑에 장관이 하나 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법무부 장관 밑에 장관급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게 검찰총장입니까? 예. 오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그건. 아 역시 보좌관다운 접근 아니, 좋습니다. 내가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그 권력기관장이 그죠? 예전에는 빅4라고 불렸을 빅포, 네.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기관장이 저렇게 해도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장관급인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건 어떻게 정보도 내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무슨 검찰 학살이래요. 내가
검찰 학살? 진짜 학살 한번 해봐.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부산 고검장이나 뭐 저기 제주 뭐 이런 검사장으로 가면 그게 학살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 이제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사실 그다음에 언론사 제목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사 발령이 나고 난 이후에 검찰의 반응이나 검찰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자세를 봐도요.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는 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줬고요. 예. 이번에 인사 발령 내기 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아 여전히 국민들은 받아들이기를 아 역시 검찰은 개혁 대상이었어. 끝까지 이렇게까지 인사권자에게 하는 거 보니 정말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의 기조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그 목표를 표현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갑자기 YS가 생각나요. 예,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아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구나. 예. 장관을 누구를 앉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장관이 후속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다 하는 기조를 밝히는 것과 똑같아서요. 이번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 법무부의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검찰의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겠다고 하는 기조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일해 보셔서 알겠지만 국민이 뽑은 권력이기 때문에요. 대통령 권한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정당한 권력 권력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죠.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신 분 한 분 한 분의 어떤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그래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근데 과연 정말 한 분 한 분을 세세하게 평가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작년만 하더라도 그 추운 10월달 11월달에 100만 명 뭐 200만 명 혹자는 뭐 10만 명밖에 안 된다고도 하지만 100만 명, 200만 명.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숫자 논란 때문에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 축제라고 하는 게 전국 최고의 축제가 돼버렸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그런 축제가 있는지. 서초구청은 아주 돈 안 들이고 아주 대단한 홍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도 조금 서초구청에서의 공식적인 반응이 좀 안타까웠던 부분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인파가 거기 몰렸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 그 민주화 저기 뭐지 집회를 주도했던 측에서 발표했던 그런 어떤 참가자 그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현혹되지 말라. 사실은 서리풀 축제 때문에 참석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니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공식적인 문자도 보냈어요.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거 참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그때 그걸 트위터에 어떻게 올렸냐면 제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렸냐면 지역 축제에 이렇게 수만 명이 몰리는 축제면은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못지않다. 이건 세계적인 축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저 예전에 이제 신촌에서 신촌 맥주 축제라고 옥토버 페스티벌이라고 거기서 제가 맥주의 역사를 강연을 했는데 그때 수많은 맥주 회사들이 저거 가게 앞에 몰려들었다 하면서 진짜 사상 최대 인파이랬던 게 막 2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맥주 마시러도 2만 명밖에 안 갑니다. 그것도 이 토요일 저녁에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안 가는데 제가 그때 거기서 맥주의 역사를 강의를 했다니까. 그래갖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면서요. 그때 마침 서리풀 축제가 끝날 때라서 서리풀 축제에 끝나고 귀가하시는 인파와 섞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된 것이니 참 섭섭합니다. 참석자 인원이 그렇게 많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서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모이고 전국에서 모이고 전 세계적으로 SNS 후원을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조국 수호 하면서 그 재미교포들이 그렇게 데모하시고 행거를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그 정치인 그 영입 인사들 중에서도
뭐, 그, 저, 뭐야, 뭐, 도덕적 해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아직까지는 좀 말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촛불의 어떤 그런 그 세력이 없었다 하면은 그, 이 정권이 출범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때 그 나갔을 때의 그거는 뭐냐면 진짜 잡힐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검찰청 앞에서 작년에 그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이 검찰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도 그렇게 들고 나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인터넷 그걸 왜 평가절하를 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SNS 상이나 인터넷 상 아니면 언론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올리신 분들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현장에 참석해보면 그 분위기나 거기 참석자들이 연단에 올라서 했던 말씀이나 이런 걸 들으면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렇죠. 거기 유모차를 끌고 아니면 아이를 가슴에 안고 나온 젊은 부부들 그 부부들이 했던 같이 나눴던 그 같은 공기 안에서의 그 느낌 이런 걸 보면 이런 소리를 못 하는데 꼭 안 갔다 오신 분이 딴 소리를 하는 거야. 갔다 온 저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네. 갔다 온 사람은 말이 필요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샷 찍어대고 할 시간도 없고. 네. 예. 근데 꼭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올려요. 나는 가서도 도대체 서리풀 축제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서리풀 축제 저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서초구청이죠. 서초구청. 네. 서초구청장이 한 건가요? 예. 아니 뭐 구청장 주관 행사죠. 구청장이 꼭 했다기보다.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왔다고 뭐, 뻥을 쳤죠. 구청장님은 그 서초구청장님은 구정 홍보하셔야 되는데 자기 동정 이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 그 얘기하는데 왜 서리풀 축제 그거 서 계시는 인증샷은 하나도 없대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진짜 왜 그렇죠? 아니 서초구청장님은 안 해. 부구청장도 없어 사진은. 공개하세요. 예. 아니 있겠지. 아니 구청장 동정에 그렇게 수십만 명이 몰려든 축제를 어떻게 구청장이 그거 안 하고 딴 데 갔대요? 아마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왔을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지역구에서요. 네네. 했던 축제가 이렇게 서초구의 교통을 마음이 시키고 8차선 8차선을 완전히 메꿀 정도로 에어쌀 수 있는 축제를 벌린다면 이거는 유네스코에 등재됩니다. 예, 뭐 무슨 축제 유산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됩니다. 그러니까 촛불에 비교해서 좀 뻥을 너무 심하게 치셨네.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그죠. 근데 꼭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기사나 이런 문자 받으면요. 또 그렇다고 우기세요. 왜냐하면 남대문을 갔다 온 사람은 남대문 문지방에 없는 걸 알거든요. 근데 꼭 안 갔다 오신 사람이 예 네. 왜냐하면 남대문도 문인데 왜 문지방에 없냐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소리 같거든요. 꿈꿈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저 서초구 사는데 서리풀 축제 애들 축제라 그러네요. 예. 아 예 뭐 아니 어른 또 가겠죠. 아 그리고요 댓글에 보니까 애들이 가면 어른이 또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댓글 잠깐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추미애 장관과 차잉 의원을 비교하는 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글도 올라왔지만 또 반대로 이현숙님은 차잉 의원은 한국의 나경원과 같은 과입니다. 어찌 추 장관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댓글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또 한 분은 차잉 의원이 나경원하고 같은 과라니 차잉 의원에 대한 망언이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고란성 강사님이 아이디 고란성 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 백희성 강사님 오늘 진짜 이 서국장님 말씀대로 차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특정 뭐 추미애 장관하고 비교하기는 좀 난감하긴 하지만 제가 뭐 특정 아이디를 반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선 나경원 의원하고 차용원 총통을 비슷하게 보시는 것은 그거는 정말 취소하시고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독자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처음 기획했던 이유가 바로 차이잉원 총통에 대해서 요런 정말 그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차이잉원 총통이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지 책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보통 사람의 특별한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만 교민들 그 사이트를 가셔갖고 한 번만 보시면은 이 여성분이 얼마만한 멘탈의 소유자고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 잘 나옵니다. 그렇게 뭐 사학재단 아버지를 그 두고 자기가 등기이사로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저 뭐 공부는 잘했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반민특위가 역사적인 분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하고 지금 이분하고를 같은 과라고요? 정말 그래도 되시는 겁니까? 뭐 달창 싸우지는 마시고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 너 싸우실라 네. 그래.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자유인권 총통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지난 4년 동안의 정치는요 뭐에 달려 있었냐면 1949년에 국민당에서 부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패하는 바람에 타이완 섬으로 도망쳐야만 했었던. 그래서 1949년도 3월 달에 여러분 저기 228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228 사건이요? 228 사건. 네. 모릅니다. 그 228 사건에만 장개석이가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그 이래 타이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타이완 사람들이 장개석을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완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장개석이가 막 밀어붙입니다. 어, 이거 엄청난 네. 사람을 죽였죠.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타이베이시에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마 그 길 좀 한 밭 중간에 가깝게 나와 있었던가 봐. 소위 우리가 보면 고무다라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나 들고 뭐 혹세는 생선 팔던 할머니라는 말도 있고 나물 팔던 할머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 할머니를 보고 발로 국민당 군대가 군화를 신고 발로 찹니다. 다라이를. 꺼져라. 예, 비켜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길을 막냐. 이렇게 비키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좀 달라들어요. 어, 그런 데서 또 장사하시는 또 할머니는 또 이 저 기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가 달라드니까 그런데 그때 있죠. 뒤에 있던 이 병사의 부관이었던 얘가 아마 한 중사쯤 됐던 애거든요. 이, 그 부관이었던 애가요 개머리판으로 이 할머니를 지리겨버려요. 아이고. 개머리판으로 실제로 막 때려가지고요. 네, 요즘 말로 실화냐? 예, 실화냐. 진짜 지리겨버리는 거야. 그거를 숨죽여 보고 있던 타이베이 그 전통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일제히 그 세 명의 병사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니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초의 사격이 일어났다는 말도 있고 계속 개머리판으로 때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반항이 전 타이완으로 번집니다. 이게 228 사건, 2월 28일 날 사건입니다. 그게 228 예, 사건이군요. 그래, 이 사건이 퍼지면서 장개석이가 그때부터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세상에 95년도까지 88년도까지인가 계엄령이었어. 왠지 정의가 잠깐만 왠지 제주 사사망쟁이 자꾸 떠오르네. 그 사사망쟁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연초에 그 구독자분의 초청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저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업로드가 계속 될 겁니다. 43 이 사건이라는 것도 비슷한 건데 이 뭐야 이 228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똑같이 49년도에 벌어졌었던 이쪽은 228, 이쪽은 4월 3일 이렇게 벌어졌던 이 그것도 뭐야 육지에서 내려온 세력이 뭐 똑같이 육지지만 하여튼 섬에서 엄청난 일을 벌인 이 사건에 대해서 평행구조로 생각하는 게 제 역사 강사 백이성의 기본 뇌구조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말 그대로 본성인 즉 그 뭐야 타이완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이게 옛날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여서 포르투갈어로 Good Beautiful Island라는 영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포르모사라고 F-O-R-M-O-S-A 이렇게 포르모사라고 불렸던 이 섬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228 사건 때 계엄령까지 발동하면서 여기를 국민당 정부가 이것 뺏기면 저것도 어디로 갈 건데 이제 그러니까 뭐냐 짓밟으면서 있죠. 본토에서 도망 네, 나와서 사실상 국민당 정권이 그렇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대만에 상륙해서 이제 대만 원주민들을 누르고 네.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의 토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네. 어떤 타협과 화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먼저 이제 진압을 하게 됐다 이 의원님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가 이 장개석의 이런 그 행위들을 대만에서는 금기시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역사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었습니다. 역사책에 네. 이제 안 나와 있겠군요. 역사책에 요즘 나옵니다. 왜 천수이변이 그때 총통됐을 때. 자, 그때도 여러분 그러니
본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대만 독립파, 중국과 관계없이 우리는 대만으로서 존재한다. 라는 대만 독립파와 우리는 결국 그래도 국민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중국파가 생기는데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 89년도 계엄령 하기 전까지는 타이완의 국민당은 그래서 어떻게 될까? 철저한 반중이었어요. 반중. 중국이 90년부터 개혁개방 노선을 걷자 네. 그제서야 국민당이 서서히 한 96년부터 바뀐 겁니다. 지금. 그때가 등소평 때인가요? 예, 등소평 때죠. 예.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 중국은 국민당을 통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타이완을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영토적 속국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고 여기 대만에서는 처음에 한 90년까지는 계속해서 중국과 반중 노선을 걷다가 공산당이니까 이쪽은 국민당이니까 국공내전 때 저가 패해서 도망쳤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뭐야 90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국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래가지고 뭐냐면 중국과의 또 그걸 같이 하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 중국을 선택 안 했을 때에 되는 기회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절단날 정도의 무역 규모니까 네. 대만과의 국교는 단절하고 그렇죠. 중국과를 하되 대만과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무역 관계만 지속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얍삽한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대만을 그냥 계속 선택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대만이 독립 노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민족주의를 생각하고 역사 문제를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갑자기 임금 광해군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첸수이벤이 했는데 사회 전체가 약 40년에 걸쳐가지고 국민당 1색이었다고. 아시겠죠? 국민당 1색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당은 친중파를 예,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친중파. 1색이었기 때문에 천수이변이 그 총통을 했다 손치더라도 의회는 계속해서 국민당이 잡고 있었습니다. 아, 네. 이러니까 뭐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될 수가 없었고 사회 기반 전체가 국민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민당이 한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 외화를 40년 동안 계속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에 외화 밀반출 남태평양에 있는 그 수많은 조그마한 섬나라들 있잖아. 미크로네시아, 뭐 팔라우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로 나우루, 투발루, 키리바시 뭐 이런 나라들 수많은 그게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재정적으로 왜 버팁니까? 국민당이 거기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해외 이 그거를 한 거야. 소위 말하는 뭐야? 반출을 했다 그래야 돼. 외화 밀반출이죠. 네. 마치 송씨 왕국이 중국 본토에서 은행 만들어서 저기 뭐지 군수 장비 사들여서 해먹고 해외로 돈 빼돌리고 이런 거 약간 좀 유사하네요. 그게 숭아이링이가 네. 미국으로 이제 들고 나른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하면 제가 그 제 유튜브 강의에 송씨 자매를 송씨 세 자매 네. 있거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국민당의 이 해외로 간 자산을 되찾아와야겠다라는 선거 구호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4년 전 차이잉원입니다. 차이잉원의 이러한 생애, 정말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거 아셨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대만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중국이 있지요. 요 중국 요걸 갖다 양쪽 코스트라인이라고 해서 해안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 양안 관계라고 합니다. 이걸 양쪽 해안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지방 정부든 지방 토호 세력이든 간에 차이잉원에게 절대 협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 당시의 그 선거 때에 그 4년 전 선거 때에 정말로 이 차이잉원이 이걸 눈물로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자기에게 권력을 주시오. 나에게 의회 다수 세력을 주세요.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총선까지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 또 누구 생각나죠? 선거의 여왕 소리를 들었어, 차이잉원이. 네. 어, 진짜 선거의 여왕이었어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방선거 때 여러분 중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중국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중국이 그래서 어떻게 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절대 뺏길 수 없다. 막 물량지원을 퍼붓습니다. 보궐선거만 일어나면 갑자기 뭐 중국인 관광 제한 조치를 걸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댓글 다신 거 보니까 차이잉원은 국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을 닫고 들어가갖고 3일 동안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보신 뉴스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차이잉원 개인의 그 성정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고의적으로 어, 나 못하겠어 어, 나한테 맡기지마 이래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 일종의 수척공주는 아니라 그 말이죠. 아이고, 7시간 동안 그렇게 어. 무책임하게 떠나버리신 그런 분 아닙니다. 아, 그럼 나 예. 매주 수요일은 나 엄마 안 보는 날이야. 예, 그날은 무슨 일 있어서 나한테 연락하지마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 집무실로 안 가고 관사로 와서 뭐 정호성 시켜갖고 보고서 받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잠깐만요. 예. 어, 지금 댓글에 예.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 중에 대만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 답변을 네. 드릴 거고요. 네. 어, 잠깐 이 백희성 강사님을 소개해드리자면 어, 여기서는 지금 잘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어, 올리신 콘텐츠 중에 대박난 것들이 막 100만 넘는 것들이 꽤 있는 100만 분이고요. 100만 뷰가 넘어간 네, 아, 그다음에,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질문이 있습니다. 자, 네. 디비뇨 비디오몽 비디오몽? 예, 그런데 네. 타이베이 장개석 예. 기념관이 매우 크고 화려하던데 예. 대만 사람들은 이 장개석에 대한 반감은 없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예. 장개석에 대한 반감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민진당 그렇게. 그 녹색당은요. 장개석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228 사건부터 제대로 이 진상 규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중산기념관이라고 하는 거를 장개석이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장개석이 누구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까? 신의 혁명의 아버지 순웬, 손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혁명의 정통성은 내가 가져가겠다 하면서 중산기념관을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싹 다 타이완으로 후퇴할 때 싹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가 중산기념관을 짓습니다. 여기서 중산이라는 거는 손문이 일본에 가서 의학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때 중산, 가운데 중에 매산자를 썼습니다. 이름을 손중산 예,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손중산, 손순웬, 손문이라면 잘 모릅니다. 나카야마손이라면 딱 합니다. 예, 나카야마손. 일본식 표현으로 예, 나카야마손이라고 나카야마죠. 중산이 나카야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이 차이잉원이라는 여성분이 그 정치인이 정말 이번 선거에서 저는 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2018년도에는 그 총통이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그때. 자 일단 잠깐 여기서 네.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차이잉원은 그러면 독립파라고 생각해야 되는 네, 독립파죠. 거죠? 독립파죠. 친중파가 아니라 독립파. 친중파가 아니라 독립파죠. 자 이런 차이잉원의 여러 이 삶의 곡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천운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천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백희성 간사님이 이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이 국제 정세도 염두에 두고 우리 백희성 강사님의 지금 말씀을 들으면 더 아마 효과적으로 많이 아.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예, 예. 지금 세계 제 1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2강에서 이제 1강을 추월하려고 하는 중국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대만 선거는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뭐 저기 대사관 관계를 중국과 수교를 틀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을 대사관계 외교를 관계를 성립시키면서 대사관계를 대사관 관계를 믿고 서로 대사를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태평양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구를 전체적으로 군사적인 위치로 놓고 봤을 때 대만은 떠있는 항공모함입니다. 예. 완전히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면서 대만이 중국에 편입되면
사실 동남아시아와 그다음에 태평양에 떠 있는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분이 지금 영화로도 나와 있는 미드웨이, 미드웨이와 하와이,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항공모함 한 대가 뜬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중국이 대만 국민들한테 더 많은 호응을 얻어서 중국이 완전히 편입되는 걸로 국민투표를 한다거나 해서 통과됐거나 아니면 총통이 친중국파가 된다고 하면 중국이 대만의 항공모함을 갖다 놓으면 미국하고는 이 동남아나 이 아시아의 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 군사적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제 3차 세계대전을 눈앞에 본 예를 들자면 케네디 대통령 때 쿠바에 소련에서 당시 소련에서 핵무기 군사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죠.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대만의 친중국편 하나의 중국으로 편입되거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런 제2의 쿠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중요한 군사적인 위치를 대만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자, 중국에 대만이 편입이 되면 그냥 그건 해석이 쉬운데 대만이 이제 완전 자주 독립 국가로 그렇죠. 돼버리면 마치 미국에 붙어 있는 쿠바 같은 역할을 대만이 하겠네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콩이 민주화 시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식 통치가 지금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대만마저도 또 홍콩처럼 반발을 낸 큰 민주화 세력이나 아니면 자유적인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통치 방법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커진다면 작은 홍콩도 작고 대만도 작지만 정치적으로는 크게 두 개의 반발 세력을 가지고 전선이 두 개가 되는. 그럼 지금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힘든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홍콩의 이 지금 시위, 이 시위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남의 일 같지 않게 볼 것이고 그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차이잉원 이 대만 총통 선거에 차이잉원은 굉장히 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봐야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청운이 올지는 아마 차이용 본인도 몰랐고 대만 사람들도 다 몰랐겠죠. 대만 사람도 의식하지 못했겠죠. 근데 대만 사람 지금까지는 이제 백강사님이 쭉 설명을 또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시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시장이 우리 본토나 다름없는 중국 우리 같은 동포가 아주 큰 시장과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본 를 무시할 필요가 뭐 있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더 잘 사는 거지 하는 경제적 접근만 하다가 이번 홍콩 사태를 보면서 이게 경제적 성장도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고서 대만이 버텨왔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우리의 자유, 인권 이런 게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재산도 위협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홍콩 사태를 보면서 이제 대만 사람들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서울의 소리 구독자 중에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대만을 대만으로 불러주면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럼 대만을 대만이라고 안 부르는 게 있습니까? 타이페이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서는 국호가 만약 대만 선수가 메달을 따면은 거기에 올라간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올라갑니다. 아, 타이페이라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이니즈 타이페이입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주도를 그냥 제주도 이렇게 제주도민 이렇게 생각해 주면 표현해 주면 좋은데 대한민국 제주시 이렇게 꼭 토를 달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마치 중국의 한 행정구역이냐 그렇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 싫고 우리는 하나의 독립국가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하나는 대만 사람들 나름의 자부심이 있다고 봐야죠. 대만에 대한. 그 대만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도 통제국가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자, 차이잉원 총통 56년생, 추미애 법무부 장관 58년생입니다. 연배도 비슷하고 한데 자, 이렇게 보시죠. 통제국가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따지냐면 저는 저 뭐야 대통령 말에 저 총통 말에 나는 반기예요 라고 했을 때 누가 좋아합니까? 네 큰일 난다. 더군다나 어떻게 돼? 네 여자의 몸인데 큰일 난다.
남자가 그런 소리 해도 당장 잡히면 여자는 너 한다. 네가 뭘 한다고 그러노? 라고 하는 성장기를 다 거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개혁 한 명은 또 하나는 어떻게 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지역에서 가장 뭐야 강대국이 싫어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죠? 지금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무슨 저 법무부 장관 쪽에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나오면 있잖아요.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네이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러니까 벌떼처럼 달려가가지고 댓글판을 다 장악해버리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부러 돈 주고 하락해도 그런 댓글을 못 달겠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달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2018년 중간선거에서 치기까지 그리고 치고 난 직후까지 한 5월달까지 있죠. 대만과 모든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악플이 달렸습니다. 차이잉원한테. 그거 보통 멘탈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그 12월부터 이제 악플에 시달리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추미애 장관쯤 되니까 그 악플을 견디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멘탈 자체가.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뭐야 그런 악플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뭘 했는지 역사적 배경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직책을 지금 맡으려고 하고 있고 맡고 있고 앞으로도 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직책이죠. 그냥 평화로울 때 뭐 이렇게 뭐 무슨 장관하고 이런 게 아니죠.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민주정권 소위 얘기하죠. 우리 대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기 권한이 있을 때 권한을 100% 다 쓰는 것이 무엇이 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인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일 때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로 제대로 꼽힐 수 있겠는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이잉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기고 지고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틀 뒤에 있을 선거에서 차이잉원이 졌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하고 대만이 이제 한 4, 5년에 걸쳐서 착착착 통일을 밟아갑니다. 이 통일은 여러분 남북통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흡수통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흡수통일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자유주의 국가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어마어마한 정치 탄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의 수청에 가까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홍콩 못지않게 또 대만한테는 저는 대만에게에서는 더 심하게 탄압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그렇죠. 그 예. 나라에는 우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제 좋게 말하면 밀고 당기고인데 서로 쌓인 한들이 많거든요. 제가 예. 본 사연들이 많죠. 예, 예. 제가 본 6.25 이 역사에 따르면 이게 이제 모 그룹에서 제가 그 역사 강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비밀 해제된 문서가 이런 게 있었죠. 마오쩌둥이가 50년 10월 달에 중국 타이완을 침공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있었는데 50년 6월 달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서 그 계획이 다 X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 그거를 미리 알게 된 장계석이 그때 당시에 맥아더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복건성을 쳐들어갈 테니 니들이 만주로 쳐들어가라. 양쪽에서 중국을 한번 협공을 해보자. 이렇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해가지고 뭐 핵무기를 쓰자 하는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만강 그러니까, 근처나 예. 그 만주 그쪽에다 원자탄을 예. 제3의 원자탄을 터뜨리자 뭐 이런 것도 메가도 장군은 적극 추진했었죠. 예, 추진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한 걸 다행이라 해야 되나. 그 핵이 터졌으면 어쩌면.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 이렇게 하다 양동 작전을 하자고까지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그렇게 따로 섬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만이 여기 하나 있음으로써 그리고 여기 위에는 신장 위구르가 있음으로써 여기서는 홍콩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계속 시끄러우면 한국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야, 너그라도 좀 조용히 해라. 너그라도 좀 평화롭게 가자.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평화로워지면요. 이쪽은요. 여러분,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유엔에서 북한이라는 한 표를 잃을 것 같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표잖아요, 그게. 그 상임이사국의 중국의 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가서 결국 이겼을 때 그것도 조금 큰 차이로 이기면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이거. 아... 예, 엄청난 힘을 받고 상호 연계되어 있는 거죠. 중국의 그렇죠. 시진핑은 중국 남쪽을 이 경영하느라고 정말 우린 속담에 개발에 땀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유대감각의 유대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꾸 하나로 연결되죠. 홍콩과 대만이. 그리고 미국도 어떻게 될까요? 중국을 따로 견제할 필요가 없어. 이쯤 되면 홍콩하고 대만이 잘 받쳐주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저희 성주에 있는 사드도 철수할래나? 그러니까 아, 그 좀 철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상주분 성주죠 성주 그 참외 유명한 예 그 성주분 우리 참외 정말 깨끗한 참외 먹고 싶은데 전자파 들어간 참외 먹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분들이 잘 사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추미애 장관하고 차이잉원을 같이 놨는데 거기를 아 이건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모독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차이잉원이 자기가 그 의정원이죠. 입법원이라고도 불리고 대만의 국회 같은 곳입니다. 거기 국회 사무처에서 도서관 직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예, 그때에 우수 직원으로 뽑혀가지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대만 정부에서. 콜롬비아계 대학 도서관이 또 아주 유명합니다. 아, 그 와이즈너 와이즈너 도서관 아니고 그건 뭐고. 하여튼 그 도서관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게 해요. 그래서 니 뭐 듣을 때 국제정치학과를 듣는다 그런 거예요. 네. 국제정치학과를 듣고 자기 또 정치학 전공이거든. 그래갖고 이제 듣는데 자기가 도서관 일하랴 수업 들으랴 해서 아우 나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잠을 좀 이렇게 잘 못 자고 이래 있으니 그 교수가요 졸지는 않았는데 이 차이잉원 니가 대만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이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대해서 네가 한번 설명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발표를 좀 해봐라. 그 차이잉원이 솔직하게 일어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 저에게 딱 3일만 더 주시면은 제가 곧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발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발표를 하겠습니다. 쌈박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사실 여러분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수가 시키는데 나와서 뭐 이런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수가 어 그래요? 그러면 3일 뒤에 우리가 만나면 될까요? 시간을 딱 정합시다. 라고 해갖고 시간 딱 정하고 그 3일 동안 차이잉원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해요. 화장실은 갔겠죠. 네. 아,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네. 뭐 그냥 화장실은 갖다 치고 네. 그냥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그것까지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 송장이 갑자기 디테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딱 정리를 해서 잠 한 숨 안 자고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대 자기가. 딱 와가지고 양안관계에 대해서 쫙 자기가 40분 동안 있죠. 발표를 한 거야. 그게 원래는 2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막 옆에서 막 이래이래 했겠지. 야, 20분 넘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수가 keep going on. 계속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40분 동안 딱 했대. 끝마치고 나왔는데 정말 인상 깊은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교수가 절대 그렇게 말 안 한대요. 뭐 잘하네. Really good. 뭐 그냥 괜찮아. 애쓰셨네. 이렇게 이 정도 인사말했겠죠. 뭐 낙고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낙제점인 거지. 네가 예. 콜롬비아 맞아 임마. 뭐 이런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뒤인가 자기를 부르더니 내가 진짜 이거는 20년 동안 내가 콜롬비아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쳐봐서
자네에게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니까 새겨듣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딱 하는 소리가 그러더니 자네는 반드시 대만으로, 자네 대만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예, 저는 대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 국비 유학생이잖아. 네. 돌아가야 돼. 뭐 그냥 국비 유학 받고 이렇게 국적을 옮기는 일부 그런 어떤 당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도교수. 국비 유학생이 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네 대만으로 돌아갈 거면은 내가 자신 있게 예언을 하지. 자네는 반드시 대만의 총통이 될 거야. 우와. 내가 자네 발표를 보고 놀랬네. 아, 그러니까 그분이 이 차이용의 발표를 들으면서 싹을 본 거네. 그러면서 그렇죠? 싹을 본 거죠. 응. 그래서 차이용은 이렇게 말했대. 아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대. 여자가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당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민진당인데. 아니 이거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제가 원주민입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 카스트 대만 같이 원주민. 있어요. 대만 원주민이에요. 그 카스트 같은 게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역사란 항상 진보를 한다네. 내 말이 맞을 거야. 잘 한번 돌아가서도 오늘의 이 의기를 잊지 않고 한번 잘 추진해 보게. 혹시 그 지도교수가 그 EH카의 수제자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냐 하면 총통이 됐다는 거죠. 총통이 되자마자 미국 방문 제1일정이 뭐냐면 콜롬비아 대학교 그 교수님 강의에 초청 강사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 떠나가는 유학물 마치고 떠나가는 차이잉원에게 그 교수가 했던 말이 총통되면 반드시 내 강의에 와서 강의를 하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청 강사, 초청 강의를 꼭 해달라. 살아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 가서 해야 돼. 그때는 수업 듣는 한 40명만 들은 발표였지만 차이잉원이 그때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다시 했을 때는 마 서로 발피해가지고 못 가는 삼성률의 강의였어요. 근데 진짜 총통이 된 다음에 가면 어떨까요? 요번에 다시 총통이 된 다음에 간다. 네. 야, 그건 뭐 그래 되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겠죠. 그 백악관 앞에 있는 그 호수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백악관 앞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호수 있잖아요, 인공호수. 그걸 링컨 기념관 앞에 보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지금?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글쎄, 우리는 청와대도 그렇고,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국회도 하세요?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앞에 호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앞에 예. 왜 그. 분수대 있고, 좀 넓은 데 링컨 기념관 앞에 왜 그 칸 네모나게 딱 막아가지고, 그 만든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 제퍼슨 기념관도 그러고 보면 앞에 이만한 호수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 제목이 예, 뭐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댓글 다시면 아시는 분 있으면 올려주세요. 포레스트 검프. 아, 포레스트 검프에서. 검프가 그 이제 그 거기에서 딱 연설하다가 예. 옛날 여자친구가 예 그러고 막 반전 운동했던 그 여자친구 호수에서 예. 막 걸어 예. 나와갖고 예. 막 호수를 예. 아니, 호수는 아니고 사실은 분수대 같은데 예, 분수대 같은데 사실은 그게 이제 킹 목사도 거기서 연설을 그렇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장소예요. 이번에 아마 그 차이잉원이 총통이 되면 거기서 한번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뭐 미중 관계는 아마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줄 것 같네. 아니 다만 대만 국민들도 대만의 자존심과 그다음에 또 대만은 이런 특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이 나라로서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경제력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면서 묵묵히 버텨왔다는 자부심.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냐 우리도 역시 중국인이라는 자부심.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자존과 그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대만인들이 뭉치는 것이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만 국민들이 뭉친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홍콩을 들끓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 그 승인이 되면 근데 사실 보면 홍콩의 또 그 행정 장관도 캐리 람이에요. 그분도 여성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다 여성분이시네요. 예, 그래서 뭐 아시아의 여성 지도자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캐리 람은 약진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물러나야 돼요. 위기에 지금 여성들이 전부 다 등판에 있어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캐리 람은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땐 잠이 안 올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강한 중국이 뒤에서
이제 버티고 있으면서 그 힘이냐 민중의 예, 그 힘이냐 예, 예. 그, 그 힘으로 지금 캐리람은 이제 그 버티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 바로 이 뭐야 범죄를 저지르는 홍콩 사람이 대만 여행을 가가지고 남녀 간의 치정으로 해서 살인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 그렇죠. 애인을 죽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 당국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자 살인의 죄를 한 것도 데려 뭐 가는 것도 우리가 재판하겠다라고 홍콩 사람들이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 그냥 이것이 결국에는 홍콩에서 반중국 그 어떤 시위나 이런 거를 주동하는 사람 내지는 반체제 인사 언론 네, 언론이나 반체제, 반체제 인사 운동가 이런 네. 사람들을 잡아가는 악용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로 바로 이제 시위가 확 불붙어 버린 거죠. 네. 그 네. 동기에 대해서 그 범인 인도 조약에 대해서 그 추진을 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 바로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홍콩인이 아니지만 이걸 누구보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그 첫 번째로 손꼽는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라고들 다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홍콩이에요. 홍콩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대만의 쯔위 사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 바람이 부는데 거의 대만은 촛불 같은 신세예요. 뭐 조금만 불면 확 다 올랐다가 또 뭐 조금 확 꺼졌다가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중국 쪽에 야 이 여러분 차이잉원 사실 우리 저 순웬을 손문으로 읽는 방식을 택하자면 차이잉원은 최영문입니다. 최영문. 아, 최영. 네. 영어 할 때 영자에 글월 문자예요. 한자 쉬워요. 무슨 영자요? 채자 이게 아니 이거 영어 할 때 영자. 곱불영. 네, 곱불영에 네. 글월 문이에요. 글월 문. 그 채는요. 영문학과네요. 영문학과. 네, 채실화하고 같아. 한글을 한글 저 한자를 지금. 한글로 그대로 읽으면 최영문이 된다는 거네요. 예, 차이잉원. 대학교 예. 영문학과랑 똑같은 거네, 영문학과. 그래서 예. 그래 이제 이 남자 이름 같네요. 차이잉원은 그때 무슨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저 발표를 도대체 얼마나 잘했길래. 그러니까 이제 한 말이 누구를 그때 했었냐면은 역사의 규명. 즉 228 사태의 규명이야말로 미래로 나아가는 초승이 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게 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제 5.18을 제대로 예.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네.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국민들을 진정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냐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미국 교수가 그래 말하지 않았냐. 야, 니 총통 한번 해봐.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냐. 그런데 거의 이 교수는 차이잉원 총통이 총통이 됨으로써 어떻게 돼? 성지가 된 거지, 성지. 네. 이 수업이 전 세계의 정치가의 운명을 뭐 이렇게 점치는 수업이야. 뭐 거의 이 정도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잉원 총통과 추미애 장관을 왜 등치시켜 놓았겠습니까? 제발 이 두 분의 의도가 성공하기를 제발 좀 성공해라. 성공해서 10월달 11월달 정말 그 뭐 이놈도 맞고 이놈도 맞다 여기도 도덕적 해이고 뭐 여기도 뭐 직권을 너무 썼고 이따위 양비양실론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 그런 양비양실론이 어디 있냐고 정당에 살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100만, 200만에 달하는 엄청난 인파가 전 세계 지방이든 이런 데서 와가지고 대검찰청 앞에 가서 그 윤석열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의 정성을 절대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은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네. 김태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한 개혁 조치했을 때 반대파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저항하겠습니까? 얼마나 저항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자 도덕경에 그 나오는 말 차이잉원이 마지막으로 인용했던 그 말 그 발표에서 상사문도는 근이행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이름에도 많이 쓰죠.
근이 행지할 때 근행이 바로 여기서 출전한 거예요. 상사문도는 근이 행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내가 설명하는 개혁의 도를 들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따라하려고 할 것이다. 중사문도는 약존약망.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가 설명하는 개혁의 도를 들으면 약존약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뭐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실제로 되겠어요? 그래, 막 그런 꿈을 꾸는 건 좋은데 한 100년 걸릴 거예요 라고 얘기한대요. 마지막 하사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모르는 사람, 하사문도. 내가 설명하는 도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뭐야? 대소지. 박장대소 할 거다 이거야. 아, 저 미친놈 뭐라고 말. 그게 되겠냐 말이죠. 예, 막 되게 될 것이다. 대소지. 밑에 일어나서 불소? 그런데 그 하사들이 네가 개혁을 말해도 묻지를 않더라고? 그러면 뭐냐? 부족이 위도야. 네가 말하는 개혁의 도는 내 노자의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네가 말하는 개혁의 그 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갑자기 김용욱 예. 교수님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용욱 교수만 뭐 고전을 얘기합니까? 저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한자가 막 계속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뭐냐면 고로 뭐야 대기만성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자의 세계 출전인 것이죠. 뭐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게 얼마나 드세고 얼마나 그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저 방송하다 갑자기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나가시길래 저는 서정우 국장님한테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전화 받으러 나가시는 예. 것 같습니다. 아, 요 댓글에 댓글에 뭐라고 하던 신바님인데요. 예. 지금 대기만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백이만성. 아, 백이만. 아, 만자 빼면 백이성이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기 그 기하고요. 그는 그릇기고요. 저 그는 성자가 이룰 성자인데요. 저 이름은 다른 기와 다른 성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분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신바. 신바. 왠지 신바가 그 라이언 킹의 그 주인공. 라이언 킹의 그 신바 같은데. 그죠? 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어우, 정말 신바님 덕담 감사합니다. 갑자기 노래 하나 했나? 뭐 이렇게 생각나네요. 라이온 킹. 네. 예. 제가 어제 네, 그 제가 하는 공부 모임에서 뭐 월트 디즈니를 강의했습니다만. 그 차잉원 예. 아버지가 관동군 출신? 차잉원 아버지는 관동군 출신이 아니라 네. 여러분 그 저기 뭐야 그겁니다. 본성인이신데 사실은 차잉원 아버지부터 저항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개석 정권에. 예. 그래서 차잉원에 대한 정보가 우리나라에 많이 공개된 것도 2018년부터 많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리고 차잉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2016년에 저 백이성 강사도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다가 선거하기 거의 3일 전쯤인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한 아마 그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아니, 대만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냥 중국 남쪽에 잘 사는 섬나라인 줄 알았는데. 네. 대만의 역사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만이 계속 타국의 식민지로만 그렇습니다. 지내온 예.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진당의 모토가 네. 첫 아이덴티티는 민진당으로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냥 정체성. 예. 대만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동안 대만은 사실 그러니까 뭐지? 장개석이 들어와서 대만이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대만은 나라라기보다는 무슨 부족 같은 거였잖아요. 예, 예. 되게 그래서, 좀 미개했고. 사실요. 여러분 대만의 역사를 조금 더 보시자면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퍼뜨린 말이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는 일본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DNA를 갖고 있지만 네.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친일적인 뭘 갖고 있다.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들어보셨습니까? 틀린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대만 사람들 중에 뭐냐면요. 한 30% 정도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 대만 역사가 많이 공개되면서 여러분 우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됐습니다. 우셰 사건. 우셰. 예, 우셰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일본이 처음 들어가서 굉장한 그 원주민 부족들로부터 저항을 받은 사건이거든. 예, 원주민 부족이 굉장히 잔인하게 일본군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원주민이 일본군을 예. 죽였다. 예.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똑같았어요. 영국이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부족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서로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하는 부족도 있고 서로 좋은 데도 있고 좀 나쁜 데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서로 부족들마다 있죠. 가가지고 괜히 저쪽 부족에 가서 한 명을 밤에 찔러 죽여. 예, 예.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하나 죽여. 그래놓고 예. 그 다음 날 이 부족이 와서 죽였다 그래. 이간질인 거지. 어, 예, 예. 전형적인 그런 이간질인 식으로. 거지. 영국이 우간다나 부룬디나 뭐 르완다 가서 한 거 똑같은 짓이에요. 이게 벨기에가 가가지고 한 거 뭐 프랑스가 리비아 가서 한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다 배우는 거거든. 어, 저쪽에서 저렇게 했더라.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이래가지고 가서 하니까 어, 괜찮네. 왜 검증된 방법이다 이거지. 이런 우라질 진짜. 그래가지고 우라질. 예, 우라질인 거지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우라질이라고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네. 그거를 뭐 개발을 위한 거다 이렇게 알고 미쳤습니까? 그런 생각에. 아, 그러니까 백이성 강사님 예. 진짜 흥미진진한 얘기가 계속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세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원주민들끼리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일본의 그 병사들 중에 하나가 네. 그걸 술자리에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랬지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자마자 그 병사의 모가지뿐만 아니라 그 병사의 소속 부대로 주둔하고 있었던 병사 70명의 모가지까지 다 몸과 분리돼버리고 말았던 사건. 그것이 바로 우셰 사건입니다. 아, 대만 사람들, 예. 대만 부족이 네. 그땐 사람이라기보다 부족이라고 해야겠죠. 예. 대만의 어떤 부족이 일본 사람, 일본 군인들을 그냥 무참히. 예, 원주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보니 말해가지고요. 예. 그때 뭐 이간질 중에 하나가 추장의 딸도 막 살해당하고 이랬거든요. 그 정도 사람을 죽여야 이제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의 초기에 병사들이 엄청 당했습니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도 안 가르쳐요. 대만 교과서에도 없었어요. 아, 우셰 사건. 네. 중국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천수이벤 총통이 등장하자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3세계 그랑프리를 탑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개봉이 안 됐습니다. 왜? 눈치를 본 거지. 아이고, 이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눈치를 본 거죠. 제가 부산국제영화제한테 저는 직접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걸. 아, 부산국제영화제. 예, 네, 드디어 우셰 사건이 영화가 된다. 영화로. 어, 그래갖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더 거슬러 한번 가볼까요?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1871년. 여러분. 1871년. 이토 히로부미 그 내각이 그 벌렸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강화도 조약하러 오기 전에 네. 오기 전에 정한론이 등장하기 전에 원래 뭐부터 하려고 했냐면 얘들이 이 오키나와 일본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펭호열도 그 다음에 타이완까지를 다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무슨 열도요? 아, 그 펭호열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게 요 뭐 그 다음에 오키나와하고 류큐라 그러죠. 근데 여기 타이완까지 다 먹으려고 조도하고는 했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조도도 그 안에 있죠. 아. 예, 그 범위 안에 다 있죠. 랴오이다오도. 그래서 뭐냐면 다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이래갖고 해군력 증강의 실적을 보이려면 국제사회에 보이려면 그 바다하고 섬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추진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메이지 유신 전에 뭐 칼에 찔려서 암살당하긴 했는데 일으켰던 일본의 영웅 우리로서는 죽일 놈 그게 누굽니까? 사카모토 료마거든요. 그 사카모토 료마라는 이름을 아마 들으시면 아마 아 걔 료마라는 이름 우리 여기 스포츠 클럽에도 많아. 용용자의 말맞자서가 용마가 그 료마 아니에요. 어, 그렇습니까? 뭐 용마 클럽 이런 거 많잖아요. 아, 그 7호선 전철역에 용마산도 있는데. 네, 용마산. 그러니까 그 용마라고 하는 그거 같이 일본식 용 저기 그렇죠. 이름에서 따온 거. 네, 말했죠. 료마라는 네. 이름에서 따온 거죠. 그 일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오늘 자 참 배우는 거 많아. 야,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이거 처음 또 저 처음 배웠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재밌지는 않지. 정치적으로는 재미없지만 지식적으로 저는 너무 재밌게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때의 내각에 이거 맥이고 여러분
저기 뭐지 국납권을 다 따낸 기업이 있었어요. 걔들이 여러분 미쯔비시입니다. 아 미쯔비시. 예, 구마모도 현의 아주 작은 민간 기업에 불과했던 미쯔비시가 그때 로지스틱스 물류권을 전부 다 따내는 거예요. 대만의 물류권. 예,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1871년부터 병력도 가야죠. 고기 먹을 거 가야죠. 무슨 시설 하면 철근 이런 거 다 가야죠. 석탄 가야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는 뭐야 한 3시간만 배 노트를 빨리 해가지고 가면 미쯔비시의 앞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미쯔비시가 오늘날의 미쯔비시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가가지고 사실상 일본군이 처음에 가갖고 죽을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대기후도 그런 악랄한 열대기후라는 걸 자기들은 뜻도 보도 못했거든. 딱 가자마자 자기를 맞아 죽었던 게 뭐냐면 말라리아 모기야. 모기. 모기와 이질 뭐 이런 거.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사람이 죽겠는 거야.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뭐야 저 혼슈 저쪽에 뭐 저 위에 저기 뭐 저기 홋카이도 근처 이런 데 병사들을 다 뽑아갔거든요. 아이고. 왜냐면 본토 병사들도 안 갈라 그러니까. 저기 북해도죠. 북해도 삿포로. 예, 사오리깽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추운 데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다 대만으로 오면. 대만으로 가니 뭐가 되죠? 열병들이 다 걸리는 거야. 열병들이. 여러분 열대지방은요. 우리는 모기하면 조금 가렵고 말죠. 뭐 좀 그래봐야 일본 뇌염 모기를 예방주사 다 맞으시잖아요. 네. 일본 저기 동남아시아만 가면 댕기열 모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만 아,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좀 습기 있고 굉장히 좀 더군다나 텐트를 덥고. 치고 잤더니 그 다음 날 병사들이 다 완전히 죽을 병이 걸려 나와 지네들이 막 기어 들어가네 거기에 습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죠. 그래서 그 지네들 그 사람 밥 먹은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와가 묵다가 사람 손도 꽉 물어버리고 이러는 거 자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진짜 일본군이 대만 전선에 가는 거는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다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여러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나 뮌헨 대학에 긴급하게 의뢰해서 뭘 가져오냐면 제빙기를 수입합니다. 일본이 제빙기 얼음 만드는 거 있잖아. 여러분 이 팥빙수 그 만드는 그거 그 비슷해. 군역에 그거라도 보급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다. 너무 더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온갖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한의학도 동원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안 돼. 그러니까 되면 서양의학에서 돈을 막 일단 치르고 어떻게 되면 전부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의사들을. 와가지고 그 의사들이 한꺼번에 연구할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대만 때문에 나온 거예요. 동경대 의과대학은 대만 때문에 대만의 열병. 동경대학교 큰 의과대학. 틀에서는 예, 예. 동경대학의 의과대학의 임상실험이나 이렇게 발달된 계기도 예. 결국은 일본의 남방정책에 의해서 그렇죠. 생긴 거네요. 아니, 물론 남방정책은 1941년부터 하는 남방정책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1869년부터 74년 사이에, 그 사이에. 했던 남방정책.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생각보다 재미를 많이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게? 한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한론이라는 게 튀어나오는 거죠. 왜? 어쨌든 타이완에 가서 니들이 정책적 과실을 못 맺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뭔가 실적을 다시 내야 되겠는데 타이완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한론. 여기는 어떻게 돼? 일단 기후가 온대기후야. 견딜만한 기후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하고 아마 똑같을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네. 명분이나 그다음에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국보다는 만만하게 본 경향도 있죠. 그리고 예. 정치적 명분은 우리가 한국을 정복 하게 되면 대륙으로 이어지는 길을 예. 우리가 정복하는 길이 길을 내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로 일본 내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좋았던 거예요. 네. 예, 예, 예. 예, 예. 잠깐만. 근데 이거는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골킹이라는 닉네임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그 예. 대만은 진심 일본의 합방이 되어 일본이 되길 원한대. 요거는 예. 대만의 역사를 좀 아시면 이게 왜 그런 예.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고. 일부 대만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댓글은 또 같은 분이 쓰셨는데 그날, 그렇지만 예. 다시 태어나 하고 싶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예. 하네요. 어쨌든 대만은요. 그 타이베이시에 계시는 분들은 천수이변을 다 싫어해요. 그다음에 타이베이에 계시는 분들은 일본을 거의 좋아하세요. 네. 이거는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역사적인 돼요. 왜 대만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타이베이에만 투자를 했거든요. 일본 애들이. 자본의 힘이죠. 하면서
타이베이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그걸 자본의 힘이라고 좀 예.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뭘 잘했어요? 경제를 잘했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게 해줬어. 우리한테 투자했고 타이베이 경제 근간에 일본이 많이 노력했어. 일본의 힘이 많이 우리를 위해서 일했어라고 하는 그 정서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예. 실제로 그 지금은 다 거의 돌아가신 어떤 80대 또 90대 남녀분들과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안 돌아가시고 건강히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만은 그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일본 중앙청 그 저 종로에 그 중국에 있는 중앙청을 이렇게 왜 들어다가 뚜껑 그 해체한 거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거기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거 되게 반발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거 그냥 놔둬라 우리 재산으로 쓰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면 그 근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타이완은 다 저거 재산으로 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럼 잠깐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만은 계속 식민지를 지배를 당하던 나라였잖아요. 네. 한마디로 그전에 뭐 네덜란드였나? 예. 그 다음에 스페인이었나 해서 하는데 그 나라부터 그런 나라의 식민지를 받을 때는 그야말로 대만에 들어와서 야, 이 전부 대가리 박아 이렇게 시켰는데 예. 일본은 들어와 가지고 공장도 세워주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받아봐 계속 식민지로 살았는데 일본한테 지배를 받을 때가 제일 괜찮았던 식민지였던 네네. 거죠.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먹고 살곤 해줬어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대만 사람으로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원주민이었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애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 우리나라의 일가 보는 일본의 역사하고 대만에서 보는 일본의 식민지 역사는 굉장히 보는 시각이 그렇죠.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최근에 없습니다.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경제력은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으로 1강, 2강 다툼이 있지만 또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부딪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아이러니한 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나 경제 발전을 했던 그런 과정들이 아시아에서는 이게 시범 케이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아이러니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네.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와 그리고 동북아시아 아래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영향력을 크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지도국가로서 좀 우리가 좀 많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국가로 예. 일본이 하지 못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민주화의 과정은 한국을 배우면 된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건 경제성장과 일본이 하지 못한 역할이거든요. 예. 일본은 경제성장으로 그동안 좀 그걸 좀 팔아왔지만 네. 정치적으로 완전히 후진된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무시 못하는 이제 여러분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지만 K-팝의 효과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나 하는 전체적인 한류의 열풍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그 함의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일상적인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아닙니까? 그냥 드라마라고 하는 건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또 같이 공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한 데 어우러져 가지고 한국의 역할이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니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무역 전쟁이 거의 한국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국민들의 이것도 저력이라고 이게 아마 아시아 국가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무역 전쟁이 앞으로 발생이 그렇죠. 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상당한 귀감이 되고 있지 않을까? 예예. 예. 지금 배 선생님하고 우리 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더라도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오늘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도 지금 우리 그 주제에 이름을 아예 올려놨는데요. 네. 이게 또 특이한 과정이 이렇습니다. 보통 임기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목표가 뭐냐면 내 임기 중에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죠. 보니까 빨리 진행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도 부작용이 생겨요. 네네. 왜냐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같이 동의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현재 정부가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네. 절차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우리 학습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많은 그 논란들을 법정으로 가서 내가 판결을 받으려고 그때까지는 평가를 유보하자고 인내심을 네. 가지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다음번 그 저기 저 장관 청문회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임명을 하고 그리고 다르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인사철회 지금 인사철이거든요. 네, 검찰 인사철회. 아 지금 검사에 대한 인사를 한 게 인사철회한 거죠? 아,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뭘 한 게 아니라 지금 인사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철회 정규 인사철회 또 이렇게 검사들을 인사를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저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정권이 이렇게 개혁을 느리더라도 그러니까 한순간에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검찰이나 어떤 세력에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개혁해가는 과정이 또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저는 모범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 대만의 이런 그 총통 선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대만 의정원도 전부 다 이제 다시 뽑거든요. 총선도 같이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에 요 선거가 차이잉원이 만약 이긴다. 네. 지금 이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까? 예, 이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네, 홍콩 민주화 사태, 민주화 투쟁 사태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역전되고 있죠. 1월 달에 그 타이완이 선거를 치르고 4월 달에 대한민국이 선거를 치릅니다. 네. 9월 달에 홍콩이 의정원 선거를 입법원 선거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바로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미국 하원 전체를 교체하는 선거 미국 상원의 3분의 1을 33명을 교체하는 선거 하원 435명을 한꺼번에 교체하고 주지사도 16명을 교체하는 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거들이 쫙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국이 브렉시트 관련한 투표도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그러니까 작년이지 이제 네. 작년에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영국 보수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한번 했거든. 그 이것도 사실은 한국 정부는 보리스 존슨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는 보리스 존슨이 질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사실은 그죠. 그래서 브렉시트를 탈퇴하기 때문에 한영 FTA를 미리 해놓은 한국과 한영의 뭐 일영 FTA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미국과, 일본과 큰 외교의 전략적 판단이 예. 예, 전략적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 모든 선거 분위기에 큰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타이완 총통 선거가 첫 봤다인 거 첫 봤다. 그래서 뭐냐면 독립파가 홍콩이 하는 거 보니 어우 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국민당이 이기면 큰일 나겠네. 70년 동안 대만 남쪽에 있는 제2의 도시인 카오슝시는 단 한 번도 국민당이 차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한궈위라는 후보가 국민당 당적으로 예. 가오슝시의 시장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대만 전체가 뒤집어졌었어요. 중국도 그렇고. 이거는 차이잉원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거다. 이런 정도로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고위 후보가 순식간에 총통 후보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총통 후보로 올라가고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앞섰는데 작년 5월부터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다시. 홍콩 시위. 예, 홍콩 시위를 딱 보고 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 만약에 했다가는 지금까지 했던 민주주의의 이 바람은
완전히 그냥 꺾일 것이고 우리는 중국에게 철저하게 집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급격하게 차이잉원 총통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는 역사는 알 한도위가 수 없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지금요? 총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오슝 시민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왜 2018년 11월에 한국위를 뽑았느냐? 라고까지. 그런데 뭐 그것까지, 그거는 이제 대만 사람들끼리의 문제니까. 네, 뭐 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갔으면. 그렇게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중국의 지금처럼 SNS가 발달해 있고 지금 누구나 접속하시면 유튜브로 재방송도 볼 수 있고 이런 방송도 볼 수 있고 저런 방송도 볼 수 있고 보수적인 시각도 볼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이 네티즌들은 이제 딱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 근데 그 견제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견제가 아니라 전체주의, 소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이 자유진영 벨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감이 좀 오시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면, 아, 우리의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과제에 있어갖고 무엇이 국제적인 스탠스에 더 맞는가? 라고 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자유주의가 아니고 뭔가 이 경찰은 수사를 해서 가져오는데 수사 개시도 한 세력이 갖고 있고 기소도 할지 말지를 한 세력이 결정하고 있고 언제 할지 이런 거 지금 당장 국민 정세는 급해 죽겠는데 나중에 하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먼저 갖고 와가지고 이건 잘못했잖아라고 이게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세력이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진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절실하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잉원 총통이 우리의 검찰개혁을 알지는 못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틀 뒤에 자기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을 때 본인 선거 때문에 뭐 지금 뭐 저 한국이 어쨌는지 어떻게 알아. 네. 추미애 장관도 차이잉원 총통이 또 됐대? 라는 건 토요일 오후에나 그렇게 한번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한 일주일마다 받는 어떤 그런 국제정세 보고서 뭐 그런 거에 어이고 최형문 총통 지지율이 도로 역전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심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방송 주제로 잡은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방송 주제 잡는 건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아마 지금 전 유튜브들 중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특히 예. 이 좌파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서울에서 뭐 극좌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 그 방송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백희성 강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서 중간에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이렇게 한국 문제에만 이렇게 함몰돼갖고 우리 것만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우리가 그 축구 경기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거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내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선택지가 분명해진다. 이런 것을 우리 한번 논의해가는 과정에서 한번 이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나씩은 짚어서 같이 공유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회수가 중요하냐? 뭐 네, 그렇죠. 아니 이건 이 방송은 뭐냐면 단 한 사람이 듣더라도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아 공감. 공감은 뭐냐면요. 거창한 말로 깨달음인 거지. 사실은 깨달음의 가장 큰 그 저기 기초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이 곧 깨달음이에요. 네. 여러분 대만에서 그 우리나라에 대한 뭐 이렇게 안 좋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배신했다라든지 그렇죠. 한국이 뭐 이제는 뭐 중국 편만 든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에 제가 신경 쓰기에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대합니다. 그거는 그냥
한 개인의 어떤 감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이잉원 총통이 이긴다. 아니면 저쪽에 한거위 가오슝 시장이 이긴다. 이 양쪽이 가져온 단순한 선거의 승패가 아니고 남자가 이겼다, 여자가 이겼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녹색당이 이겼다 뭐 그래서 옛날 국민의당이 녹색이었는데 뭐 국민의당을 다시 살려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그런 말도 누가 써놨더라고.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싶었는데. 그리고 뭐냐면 중국이 지금 유튜브를 이런 걸 금지하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차이잉원 총통 이런 거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또 막 압력을 넣어가 노란 딱지 매기지 않겠나? 어? 막 이래 유튜브에 압력이 들어오지 않겠나? 여기 조심님은 또 그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예, 뭐 아니 그런 것이 뭔데? 조심님의 뭐, 자세는 늘 예. 두루와 두루와 이겁니다. 예, 다 덤벼 다 덤벼. 예, 한번 예. 두루와 두루와가 조심님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주제를 설정해서 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니라 야 이거 강의 아니야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강의의 요소도 있는 거고 또 가끔가다 이래 보다가 아이고 이 여자분이 그것도 뭐 어떻게 뭐 좀 댓글 중에 저희가 이렇게 좀 반박을 좀 해야 된다든가 한번 좀 이렇게 좋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언급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G20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세계 무역 10위 안에 드는 국가라면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뭐 관심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요 전체적인 세계 각 나라의 동향과 그것과 연결된 한국의 영향력과 주고받는 관계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이 서울의 방송의 45만 독자님들은 한번 공유해 보면서 국내 선거도 어떤 사람에게 표를 던질까 아니면 어떤 당에게 표를 던질까 아니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국내 정당의 구조를 어떻게 결정 지어주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구한 말에 뭐가 약했습니까? 세계 정세의 흐름이 어떤지 몰랐어요, 국민들이. 잘 몰랐죠. 예. 근데 그걸 아는 국민과 모르는 국민은 전체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때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왕조기 때문에 네. 백성들은 저거 동네 밖에 일도 사실 신경을 잘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왕이에요. 그럼 그 왕이라는 건 당시 왕이 받는 보고서는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주는 보고서에 일본에 대한 얘기는 왜 없었겠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보고서를 사실은 받아보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틀면 나오잖아요, 뉴스가. 그리고 어떻게 돼? 유튜브로 검색하고 네이버로 검색하고 구글로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친구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페이스북에요. 각종 글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페이스북에 피드만 계속 보셔도 굉장히 눈이 뜹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조합해서 방송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좋은 주제를 정해주신 전 백이성 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 이 컨텐츠가 아 대만 선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그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는지 우리 그때 몰랐어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아유 정말 뭐 우리 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사실 지금. 이란의 장군을 미국이 핀셋트 폭격이라 그러죠. 드론으로 딱 해가지고 그냥 진짜 어쌔신 암살해버렸죠. 그래서 이란이 전부 다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는 원래 전쟁 중이었다는 거 아셨겠지만, 이란은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아파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라크는 전 국민의 66%가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은 순위파인 거예요. 한 27% 되는. 아, 또 이제 중동 얘기로 넘어가나요? 예, 그 순위파인 거야. 그러니까 시아파하고 이 이라크가 얼마나 여러분 통치하기가 힘들겠어요. 아, 근데 백강사님 말씀 중에 예. 죄송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미 한 1시간 40분 정도 방송을 했고요. 지금 또 이 강사님이 탁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떠오른 건데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파병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전부터 계속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그 유조선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미군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미 해군이 지키고 있는데 아니, 한국도 석유 많이 쓰는 나라잖아. 근데 여기서 뭐 해적들이 나오고 여기서 전쟁을 하면서 기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들의 사고가 나면 한국도 뭐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같이 지켜야지 우리. 예. 그러니까 너네도 파병을 좀 해. 이렇게 요청을 좀 계속 그 해오던 상태였는데. 근데 이란 이라크 전쟁하고 호르무즈 해협하고는 조금 좀 다르지만 하여튼 이란 이라크 전쟁은 이제 네. 이란을 이렇게 이제 공격해서 사건을 만든 이후에 또 파병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 얘기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예, 그것도 참 좋죠. 네, 지금 예. 파병 저는 또 이제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게 뭐냐면 아들만 둘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유사시 물론 이제 한국 본토의 유사시에는 PKO가 될 수 예,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모든 뭐 저기 저 국민들이 어머니 다 걱정하겠지만 사실 이게 파병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군대를 보내야 되는 아들을 둔 엄마 그들 입장에서는 이건 남 네.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결국에 있죠. 트럼프는 이 공격으로서 자기를 향한 임피치먼트, 탄핵에 대한 이 여론을 돌리는 거죠. 확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집중되는 그 미국 여론들 누가 이길 거냐 막 이런 거 여론들도 일순간 확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요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한반도 문제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만에서도 이게 뭐냐 양안 관계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약소국이 자기 말을 안 들을 때 강대국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핀셋트 폭격, 드론 폭격을 그걸 통해서 제한전이 됐을 때 이게 전면전이나 장기전으로 가면 어떡하느냐라는 그 전 세계인들의 공통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게 확전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지금 황급하게 봉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유럽도 지금 예. 전쟁을 원치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예. 아유, 우리는 안 할래가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리는 분위기예요. 지금 누가 말려주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파병 요청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유럽이 안 되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만 선거가 만약에 독립파가 좀 큰 차이로 이기게 되면 우리가 협상장에서 아주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어떻게 돼? 아유 뭐 그때는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달라져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 총통이 만약 이기게 되면은 차잉원이 계속 재선을 하게 되고 의회도 계속해서 과반수로 가게 되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당장 2월 달에 진행되는 최초의 미국 대선 경선 있지 않습니까?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뉴 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 이 두 개가 아주 역동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각 당의 후보를 4명에서 3명으로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막 군소부들이 일어나는데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한번 딱 해보고 한 4, 5명까지로 이렇게 딱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거기 뉴 햄프셔 프라이머리까지 딱 가면 컷오프 효과가 있거든요. 예, 한 두 명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3월 달에 이제 있는 슈퍼 화요일 이게 이제 딱 지나가고 나면은 뭘까요? 한 명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 그동안에 요 대만 선거에 대해서 우리 그 서울의 소리 를 구독해주고 계신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예. 지금 굉장히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절대로 그러니까 뭐랄까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예 그렇죠 예, 절대로 여러분 추미애와 차잉원이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억으로 끄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면 이 둘이 이 관계가요 가는 게 우리 동북아시아 사회 전체를 급격하게 우경화하느냐 아니면은 자유진보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느냐 이 아주 큰 시금석입니다 이게. 그리고 시작되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부티지지 후보 그리고 마이클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이 후보 둘이가 아마 버니 샌더스나 뭐 저기 조 바이든이나 크리스토퍼 워렌이라든지 요 세 명의 그 다음에 저 이런 세 명의 후보들을 아마 이렇게 따라잡을 수 이게 둘 중 하나는 이거를 따라잡을 거라고 저는 지금 부티지지 후보가 지금 38이고요. 한국 나이로. 그리고 이제 이란 사건을 이렇게 벌려놓고 네. 앤드류 양이 내하고 동갑이에요. 네. 지금 배 강사님도 지금 미국의 대선으로 가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그 이란과의 사건을 벌려놓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전선을 벌렸는데 국내 정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하죠. 세계 정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하나는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북미 회담조차도 성과가 안 내 나오면 뭐 트럼프는 뭐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예. 니 뭐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북미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는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예. 이게 예. 이제 그 또 하나의 변수가 예. 될 것 같아요. 대선이나 이런 뭐 저 타이완 대선 이게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 야, 예. 오늘 아주 그래서 제가 별걸 다 하셔, 정말 진짜. 용기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메이드 오리지네이티드 프롬 백이성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제가 그런 걸 다 보고 주서 들은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토론회 이런 거 하고 나면 그다음 또 정치 평론가들이 또 해석을 하잖아 또 네. 예? 그런 걸 보고 제가 다 지식을 얻는 거죠. 제가요 예. 방송을 하면서 백이성 강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요. 또 하나는 아 저는 이런 분 국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좀 분이 아니 그런 소리 좀 하지 아니, 마세요. 아니 왜 그런 줄 아세요? 백이성 강사님 같은 분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있잖아. 전일야화. 아, 그럼요. 국회 그 방송이 그냥 완전히 대박 날 거예요. 대박 날 거예요. 아니, 네. 그.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에 네. 저 필리버스터 생중계는 네. 우리 저 서울의 소리의 황 기자께서. 네. 황 기자예요. 한번 해주시면. 아니, 이렇게 재미있는 필리버스터 하면. 저기 국민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그냥 방송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필리버스터 들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러면 진짜. 네. 백이승 멤버십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필리버스터를 어쨌든 서울의 방송도 해야 되고 제가 또 전직 서울시의원이라 보니 유심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의회에 그 의회 의석을 이렇게 보면 네. 물론 선거철에요 바쁘셔서 다 선거운동하러 아니 연말연시에 지역 행사도 많았다 가셨겠지만 네. 자기 당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몇 시간을 서서 토론을 하는데. 그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이 다 비어 있어. 그래서 아마 의원실 가서 이렇게 좀 쉬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는 백이성 강사님 같은 분이 올라가서 예. 그 어떤 한 이슈를 가지고 이게 왜 현상이 나타났냐부터 시작을 하고 쫙 설명을 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방송을 거의 2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안 지루하시죠? 저기 저는, 아까 댓글에요. 예. 뭐라고 나왔냐면 백이성 강사님 말 안 자르면 끊임없이 얘기함. 그래서 저는 백이성 강사님의 국회 필리버스터를 보기 위해서 한번 국회를 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네, 정리 방송을 좀 할 게 뭐냐면 네, 네. 뉴스가 좀 떴습니다. 네, 뭡니까? 검경 수사권이 상정됐는데 필리버스터가 없답니다. 와, 땡큐. 필리버스터 안 할 것 같다. 아니 근데 원래 좀 협의점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아, 저는 좀 이거를 유머스럽게 표현하자면 지금 이 시국에 공수처하고는 아닐걸? 아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한 번 신청했던 거를 또 못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뿐만이 아니고요. 원래 좀 명절을 앞두고 네.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 하셔야지 거기서 필리버스터 한다고 손든 국회의원이 없을 것 같아요. 명절이 이번에 1월 달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못 하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 전부터 저 자기 팬들 다 관리하셔야지. 네, 예, 그런데 예. 이게 명절을 앞두고 밥상머리 정치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우리 생각해서 예. 아마 손 들고 내가 가서 뭐 5시간, 6시간짜리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손든 국회의원도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선거운동하느라 바쁘죠. 검경수사권 조정안 하면 법안이 2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두 개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완전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표결 들어간다는 가능성이 표결. 많다고 하네요. 표결을 한번 생중계를 해볼까?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예. 표결 생중계 정말 괜찮다. 꼭 정말 다이나믹한 2019년을 보내고 또 네. 새로운 활력을 얻는 2020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아마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혹시 유치원 3법에 하려고 그러나? 이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 하면 도대체 이게 한국 유아교육의 역사를 제가 또 한번 얘기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유아교육이 왜 중요하냐? 이 유치원 재단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백희성 감독님.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요. 우리 또 좋은 주제 고민해서요. 예, 예.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검경수사권 조정안. 아까 말씀드렸죠.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요 두 개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이틀 뒤에 차인원 총통과 민진당도 압승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한국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됐으면 기원합니다. 합니다. 네.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이 방송이 승지가 돼. 하나니 떡밥을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떡밥이? 이게 뭐냐면요. 아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안 하면 제일 떠라. 잘 수행하실 예.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사진 아시죠? 예. 아. 예.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 화면 보시에 김태희 시의원님이 이 뒤에 빨간 동그라미 앞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웃으면 안 되고요. 이한열 열사죠. 이 뒤에서 이 이한열 열사를 딱 이 이거 뭘까? 맞았을 때 부축해서 부축했던 사람. 근데 본인도 출연을 후두부에 할 상처를 예정입니다. 물론 빨리는 안 합니다. 예. 오늘 오셨다 가셨어요. 예. 서울의 소리 보셨다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 그냥 저하고 사진도 찍으셨어요. 네. 예. 사진 올려주실 사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지금? 같은 예. 연세대학교 학생이고 예. 예. 이한열 열사 육시방쟁의 아주 여기까지만, 상징적인 사진이죠.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저도 SNS에 공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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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여러분 예. 항상 목요일 날 8시 혹은 7시 해서 그 한 두세 시간 전에 제가 주제를 잡아가지고 네. 빡 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백희성 강사님은 예. 진짜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개도하겠다라는 아니 개도하겠다? 아닙니다. 개도는 아니고 그러면 그 네, 아니 우리 조회수 신경 씁니다. 신경 씁니까? 우리 조회수 신경 씁니다. 아 정말 항상 조회수는 이제 안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봐도 저는 그냥 재밌게 같이 참여만 하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계속 예, 백희성 강사님 같이 방송했던 그 컨텐츠들 올려놓은 거 보면 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아무튼 제 목표는 백희성 강사님을 아주 유명한 유튜버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네. 그 진짜 제가 아 저는 또 같이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네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배우면서 이 네.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뭐 저 스스로 본인 만족도 완전 너무 높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듣는 듯한. 네. 상호 이 교류가 많은 강의를 듣는. 예, 아유 저 제가 뭐를 그래 많이 알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보통 키워주시죠. 한 명이 강의하면 두 명 이상이 듣는데 저는 두 명이 강의하면 혼자 제가 수업을 듣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오늘도 서국장님 이렇게 네. 뭐 방송국에 또 여러 가지 세팅도 하시고 자료도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이 엑기스 정보 많이 전달해 주신 백희성 감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한 분이요. 네. 제 채널에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좀 네. 살려주십시오. 이랬잖아요. 네. 제 채널에 그 제가 지금 제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를 하는데요. 네. 나도 좀 삽시다라고. 나도 좀 삽시다. 아, 그러면. 이거 내가 봤을 때 100% 우리 와이프야. 내가 봤을 때. 아,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요. 백희성 강사님 참. 예. 이 유튜브 채널 트셨잖아요. 예, 유튜브. 그거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예. 저 뭐, 그러기보다는
유튜브 멤버십을 제가 열게 됐어요. 원래 구독자 3만 명 이상 돼야 열어주는데 유튜브가 저에게 16,000명밖에 안 되는 채널에 저한테 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도 여러분 옆에 보면 가입 버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 다시 가입. 브랜텔러 백이성 강사에 가셔도 가입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독이 아니라 가입. 예. 네. 멤버십. 가입 딱 누르시게 되면. 멤버십 가입. 제가 그 홍보위원, 청년위원, 예. 그 다음에 저 연구위원, 자문위원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홍보도 해드리고요. 보고서도 보내드리고요. 가입하시면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저하고 실시간 스트링 하면서 같이 답사도 가실 수 있도록. 네. 이런 역사 강사니까.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짜놓았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도 좀 갖고. 예, 짜놓았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백이성 강사 한번 도와주자. 우리 또 강사와 같이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실 때, 그,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네.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오늘 반드시 통과되고 차이잉원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쌈박한 주제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you. I love you. 뿅.